타기 황해와 막교 지상제 제실 경천몽 불득 도여서라. 그럼 내 강의는 모두 기초가 좀 있어야 돼.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곧그 이름이 가로되 반야바라밀이다. 원종이가 원종이가 아니요 그 이름이 원종일 뿐이다. 세상의 어떤 모습이든지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모습은 허망하니까 한번 이렇게 걸러버리면 백남준 씨그 비디오 아트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예술이라고는 사기다. 예술이라고는 공갈이다. 사기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그럴듯한 게 있어야 사기를 치는 것이지. 사기라고 하는 게 어떤 진실한 모양을 그려내고 진짜 배경이 아니면 그 그림자를 엮어낸다 이거야. 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인데, 보여주는 것은 그 진리, 보여주는 그 속에 그 모습과 달리 내면의 진한 그 이치를 봐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모습을 보고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내가 아는 입장에서 이 세상에 사기꾼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무슨 TV 부처님이, 선 부처님이 하는 작품이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금강경에 부처님이 제목을 얘기를 해놓고 또 거기에 들어앉을까 싶어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 이름이 가로되 반야바라밀이다. 이게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다 소다 개다 고양이다 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지만 이름에 들어앉아 버리면은 그게 그날부터 노예라. 내가 명진이 뭐 고양이라 그러면은 명진이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내가 사람인데 이게 고양이야. 이름이라든가 모습에 달관해보면 고양이라고 그러면 고양이지 이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고양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러고 난리나. 그런 모습의 이름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 이 금강경이지. 소야 그러면 아 소지요. 소야 인간이 지어놓은 이름은 그렇게 험한 거. 이원섭 씨라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나이가 82인데, 그, 시 언어 감각을 고전을 번역해서 표현하는 것이 그 영감이 제일 나. 불교 학자지만. 근데 자기 시집을 내놓고 더러운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더러운 가래라고.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입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노폐물이 끼어가지고 나오는 거, 뱉어 내버리면 제일 추한 것이 가래인데. 진리를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래와 같다니. 위선이고 그게 진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렇지만 뱉어낸 가래를 통해서 침이 묻어나오고 그침 속에는 또 자기 본 모습이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집을 뱉어낸 가래라고 하니까 천박한 모습 같지 않지만 다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문고리지. 방에 들어가는 것은 문고리 잡고 열고 들어가야지. 방에 들어가서 차를 먹든지 못든지 그것은 당연히 주인공이고 임자지. 차를 먹여줄 수는 없다. 문고리라도 한번 만져보라고. 그렇게 가래니 뭐니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에이? 내 예술은 사기다. 내 예술은 공갈 협박이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범설 유상의 계시 허망이다. 나같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 누가 있냐? 금강경이네. 모습이 끊어진 자리에 내 모습을 봐야지. 내 잘생긴 얼굴 끌려다니고 다니다가 돌에 넣어도 병만 생긴다. 범소유상 계시어머니 백남준 씨 얘기하는 거나 이원섭 씨가 더러운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소 같은 놈 하면은 고발하지 언어폭행이다. 손한번 만지는데 뭔가 그렇게 대견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또 사표를 내야 되니 말해야 되니 그건 또 풍류인데 하나에 그건 풍류야. 옛날에 선비가 과거에 네번 떨어지고 과거에 네번 떨어지니까 집 안에 가서 망신이고 고향에는 못 가. 과거에 저기 최재우 아버지는 과거를 9번 떨어졌다더라. 집에 못 내려가고 고향에도 못 가니까
과거에 떨어지고 내려갈수록 나이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과거 보러 온 사람들이 호남이나 연남이나 서울 사대문 집안에 선생 접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이 안 따르고 벼슬을 사고 팔고 별별 짓을 하니까 이 당초에 줄이 없는 사람은 과거에 일제말 학교 허지라니. 어떤 사람의 과거 4번 떨어지고 고향에 못 가고 창피하니까 저 남산 밑에 술집에를 갔는데 그 주모가 더 낙낙하고 막걸리도 믿고 막걸리도 맛있고 그랬더만 주모하고 애로움을 달래고 고향에도 못 가고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날 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옷을 벗고 같이 잠을 자는데 그 기생 머리를 얹어둔 분이 그날 저녁 해피로 앉는 모양이 나와. 그 술집에 가면 우리 다리가 하나야 되는, 다리가 두 개야 되는데 다리가 네 개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얹어준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어떤 놈이 남의 집에 와서 인륜에 어긋난 짓을 하느냐고 불을 켜고 보니까 어떤 참 선비가 하나 쑥 나타난단 말이야. 너는 이놈아 소다. 너는 돼지다. 에? 이건 내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술 한 번 처먹고 우리 인륜에 배반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소 여물을 이기니 뭐 어쩌니고 너는 뭐 하는 놈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이렇게 해서 너무 저녁에 애로워서 술 한 잔 먹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 주인도 이제 그런 좋아하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문자를 하나 내줄 테니까 그 시를 못 지면 너는 완전히 벼슬길을 아주 그냥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아주 폐가 만들고 어디로 완전히 빚을 못 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 문자를 잘 짓기 좋은 문자를 내겠어? 안 내지. 꽃몽자 밑에 죽을 사자가 무슨 자야? 응? 사람이 명이 다 해가지고 횡액에서 죽은 건 죽을 흉이라고. 저 문자에 맞춰서 글을 지으라는 거야. 응? 저 문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글을 잘하는 사람이지. 문도 동군 90평. 내가 송문에 들으니까 보면 석 달밖에 못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 응? 죽을 흉자를 낸 거야. 이 주인이 보니까 굉장한 놈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 문자를 내니까 또 지어라. 별별로 내가 다 가르쳐주니까. 그냥 대승자 아니야? 한 대도 돼야 돼, 대승자. 대승. 무슨 놈은 그 저녁에 술 먹고 자는데 대승자 운이 나오단 말이야. 그래, 그 턱 받아가지고, 석춘, 아녀, 누영, 승이라. 봄을 가는 아쉬워한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가지고, 대 하나 딱 찼다, 눈물. 굉장한 거야, 굉장한 거야. 예? 굉장한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응? 굉장한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는 등나라 등. 등나라 등자를 했네. 이건 절뿐이가 하나는 기어놓고. 등나라 등자 문자를 했네. 등이란 말은 중국의 칠국에 중에서 제일 적은 나라가 등이라. 제일 적은 나라 등. 거기 왜 등나라 등자가 나오냐 말이야. 문자를 지으라고. 지금 못 맞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비가 탐화광적을 하소책이다. 탐화. 나비가 꽃에 미쳐가지고 다니는 그 나비를 이해서 하면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냐. 오늘 나비가 돼서 꽃을 찾아 들어왔지만 세상에 꽃 찾아다니는 나비 미워한 사람 나는 아무도 못 봤다. 이 집안은 풍류가 제일 적기로 말하면 등나라 풍류보다 더 적다. 그 등나라 통째 그렇게 맞춘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안사람하고 술집하고 논 열마됐으니까 다 당신 알아 하게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벼슬을 눈보다 더 나아가지고 남의 저 사람 벼슬을 주선해가지고 벼슬길을 흙에 만든 장군이. 그러니까 사람이 풍류라 그게. 근데 골프 하나 치고 여자 손 한 번만 잃었다고 온 동네가 들끓고 그러니 이놈 집구석은 바닥이 비었잖아. 세상에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시장 뽑으면은 아이, 많은 사람도 참치도 베풀어주고, 떡국도 사주고, 뭐, 국도 사주고, 서로 그렇게 어울리고 문화가 오져야 되는데,
나라 다스리는 대통령 뽑고 정치하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뽑고 뭐고 뭐 하는 그 잔치에 봉투할까 싶어서 서로 약정 보고 흐러뜯고 뭐 하고 이게 풍무가 터키로 맞으면 틈나라보다 더 적은 풍무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수행을 잘해야 돼. 수행을 해도 똑바로 해야 돼. 그 선 오릉이나 몇 권 읽고 보면 선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조실방장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 응? 그러니까 선인이 부처님 가르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싸구려 천원짜리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 불교가 소중하고 귀하고 하면 롯데백화점에서 현대백화점을 살 수 없는 그게 귀하게 내 자식이 귀하게 내 어머니가 소중하게 왜 소중하고 귀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가 이거 알아야 될 거야. 세상이 전부 그 지경이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상이상 논하니까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는 금강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부정한 거야. 부정하면 세상을 부정하고 모든 내 존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집착이 있으니까 부정을 하는 거니까. 부정을 하는 거는 집착하니까. 우리 금강경은 반야집비라. 반야바람이는 그 반야비들이 아니야. 반야집비 사상이 금강경. 응? 반야집비 사상. 네. 반야가 돼서 비워야 내가 거기에 내 올바른 실천이 들어가서 상이 끊어져가지고 보시라고 사람 관계가 진리 모습으로 선행이 나오는. 그러니까 부암사가 부암사 아니요 그 이름이 부암사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요 그 이름이 대통령이에요. 응?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요 그 이름이 국회. 이거 확실히 알아보면 응? 이 사회 다 대통령 꼭 자리에 올라야 대통령인가 그런 것을 반상학도라 그래. 응?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상식에 반대되는 것이 진리도하고 합한다. 에? 선에서 사람들은 상식에 들어앉아 버리고 꺼풀을 못 벗었는데 불교는 한 꺼풀 100개 벗 다시 한번 꺼풀 100개 가지고 현실로 나오는 것이 맞아 봄에 꽃이 피는 거 똑같던 거예요. 나무에 오는 깨꼬리를 때려서 저쪽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맞춰 지상대다 나무 위에서 울게 하지 마라. 가르칠 교자는 가르칠 교자 뜻이 아니고 하여금 사자다. 저 파란 숲속에 우는 아름답던 깨꼬리를 장대로 펴서 쫓아서 골짜기에 쫓아서 내버려 그 나무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라. 왜 그러겠어? 그 푸른 숲에 노란 깨꼬리가 울음을 울다려면 얼마나 신선하고 계곡의 분위기 화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아주 클래식으로. 클래식 음악으로 딱 바뀌었어. 자연에서요. 군대에 모두게 쫓아내냐, 이 말이야. 상식에 벗어난 짓 아니야? 금강경이 금강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상식에 벗어난 소리 같잖아. 그렇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알아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지. 금강경의 진공경이란 말이야. 그 깨꼬리가 울 때에 첩의 꿈을 놀라게 한다. 첩의 꿈을 놀라게 해서 요소 땅에 도착하는 것을 부득 얻지 못하게 한다. 하루 저녁 만에 만나서 예를 올리고 다음 날에 젊은 남편이 요소 땅 전쟁에 가버리니까 1, 2년을 기다려도 젊은 마누라에 젊은 남편이 찾아오지란 말이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쟁통에 알록산 난때 요소 땅에 수자리하러 가 젊은 남편이 딱 결혼하고 하루 전에 잤는데 끌려가서 전쟁통에 생사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찾아갈 수도 없고 남편이 올리도 만무 그렇다고 해서 버리고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전쟁통에 탄지 이안이라고 하는 것이 낮잠 자면서 꿈꾸면서 그 전쟁터에 가서 자기 그 젊은 남편 만나보는 거야. 깨꼬리란 놈이 곡을 방해하니까, 깨꼬리란 놈이 곡을 방해하니까 쫓아내라.
거의 반사났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상식에 벗어난 짓 같지만, 참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너무 간절하고 진실하다. 부처님이 상을 부수거라 봄소지상에 계시 허망이라 그러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 인연에 너희들의 부처가 소리하라. 응? 재밌잖아. 응? 여기 관상은. 목말 부영화 삼중 발공안이다. 간호 정무원의 분분 개찰안이다. 목마장은 지금 나무 끝털에 꽃이 피지어 봄이니까 나무 끝털에는 하얀 목련 부영화. 부영화 한 말이 연꽃 목련가에 속하는 꽃이니까 산중에 들어가면은 하얀 나무 끝털에는 부영화 꽃이 피고 산중에는 빨간 꽃들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해. 왜 저런 소리를 했는가? 우리의 법신자리가 현실로 다가와서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바로 법신이고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 모습이라는 걸 끊임없는 소리로 저렇게 선시로 표현한 것만 간호의 정무인한데 물르는 시내 집에 고요해서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어디로 이 꽃은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칠판 아래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사람 한 사람 없고 시내까지 돼 고요해. 천지가 다 고요한데 꽃은 칠판 아래 피고 지고 지고 피고 피고 지고 지고 피고 저 왜 저런 소리를 했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비어버리는 내 마음의 그 지위가 현실로 나와서 비어버린 위에서 꽃이 피어서 진리와 현실, 현실과 진리, 동과정, 정과정이 함께 저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선세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법신의 자리는 상으로 추측해서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이 진리하고 한 모습이 됐을 적에, 비로소, 내 모습을 찾게 된다. 황행을 쳐서 일으켜서 다른 계곡으로 쫓아내서 나무에 의지하더니 울 때에 첩의 꿈을 깜짝 놀래서 요소 땅에 가지 못한 파괴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야바람이 일어나니까 또 반야바람이 일어나는데 들어앉아가지고 또 상을 내니까 집비반야바람이리요 한가 그 이름이 반야바람이리다. 그렇게 나무꽃들이 부영하는 피고 산중에는 빨간 꽃들이 담은 꽃들이 피는데 시내가 집에는 고해에서 사람 흔적마저 없는데 왜 꽃은 저렇게 분분이라 그러면 칠판하게 칠판하게 왜 피고 지고 지고 피는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어있고 청정한 것을 보려고 하면은 모습을 집착해 있는 현실 내 몸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떠나야 되는데 모습을 떠나지 않고 이 몸뚱이 이 정신 가지고는 금강경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금강경 얘기는 반상합도라. 상식을 반대해서 합도라 도에 합한다. 그런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인물로 생사거래가 있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생사거래 생로병서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인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역사적인 인물로 생멸거래 속에 계시면서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청정한 마음의 진리를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답니다. 우리 인간이 내 몸뚱이에 집착하고 내 몸뚱이를 내 것이라 그러고 내 고정관념이 최고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들어앉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조그만 평소 조그만 이해밖에 모르지만 부처님의 진리 속에 금강경 진리 속에서는 그런 자기 몸이라든가 고정관념 상식을 뛰어넘었을 적에 참으로 태평양 바다가
빗물이 떨어져서 태평양 바다에 합쳐졌을 적에 빗물 자체가 태평양 바다이듯이 이게 고정관념이 끊어져야 도에 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나 상이나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게 틀어앉아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을 하죠. 야, 소 같은 사람아, 이러면 금방 자기가 소가 돼가지고 어찌 내가 소냐, 이래가지고 사람하고 시비한단 말이야. 야, 공자님 같은 그런 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러면. 자기 자신이 거기에 건집에 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소리와 모습 언어에 걸려가지고 노예가 돼서 꼼짝 못한 것이 인간의 깨닫지 못한 살림살인데, 금강경의 얘기는 환상합도라.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삼라만상의 모습, 전체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노하고 부정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부정했을 적에 참으로 현상의 모습들은 부처님 모습이고 진리 모습이고, 바로 봄이 되면은,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저렇게 개나리꽃이, 진달래꽃이 저 꽃이 저렇게 질펀하게 피는 것이 다 진리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반상합도,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그런 텅 비어 있는 진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반상합도라. 세상 사람들은 상식 밖의 소리라고 이상하게 치부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철학 학문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고정되어 있는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는 텅 비어 있는 하나의 진리, 부처님 모습에 도에 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상합도란 말이 매우 학문적으로 소중한 말이고, 또 금강경은 전부 반상합도라. 금강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제목을 주어졌을 적에 수보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만, 부처님은 또 내가 이름 지어진 금강반야바라밀이 바라밀이 아니야. 진리 속에는 반야바라밀이란 말들,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말들, 수능음이라는 말들, 중생을 위해서 그때그때 표현할 뿐이지, 그런 언어들은 진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 그 언어를 빌려서 진리에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금강경 내용이란 말이야. 화두를 통해서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았냐. 가령 문고리를 잡았을 적에 문을 열지. 문고리를 잡아란 말은 화두를 들어서 부처님 경전 공부, 마음의 깨달음의 길을, 털을 닦으라 하는 소리인데, 화두 자체가 전체인 것은 아니란 말이야. 다 방편이라. 그래서 반상합도, 팔만대장경도 부처님이 문고리 잡기 위해서 방편으로 우선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진리 자체는 아니라. 이게 반상합도. 이번에 우리 키운 우리 학이를 또 미워서 집어넣어뒀더구만. 이놈이 도망가면서 하는 소리가, 나이 서른이 제가 다 돼가는데 스님은 이제 나 패고 나서 후회할 거라고. 그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또 며칠 있다 오길래 이제 또 칭찬을 했지. 야, 너는 영국 찰수 황태자 같이 나한테 귀한 존재다. 내가 그렇게 이제 꼬리를 내려 얘기를 하니까 또 그놈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지저분한 황태자한테 와날 비굴을 하느냐고. 그놈이. 그놈이 그래도 어떻게 이놈아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다 스님 새끼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날 죽인단 말이야, 그놈이. 나는 그럼 패고 내가 사형 나간 택이라고.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 몸뚱이가 천체라고 다 생각하고 지 아는 고정관념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평수밖에 인생을 살지를 못해. 근데 신비스럽게도 이 육체 몸뚱이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신비의 불성이 누구나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49년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금강경도 시종일관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회원스님이
회원 스님이 아니야. 그냥 회원 스님일 뿐이야. 전부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법신의 세계를 깨달았을 적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전부 법신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고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금강경쟁은 법신 비상분이라. 법신을 상으로 보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반상합도란 말을 당나라 때 시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타기 황행아 막교 지상제라.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파란 녹음이 짙고 동네 앞에 큰 강산나무에 녹음이 짙어가서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 갖다 이렇게 낮잠을 자면은 노란 깨꼬리가 날라가지고 깨꼴 깨꼴 하면 노인네들이 잠을 설친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볼 적에 파란 실로운 녹음 속에서 노란 깨꼬리가 우는 건 그림으로 보나 음악으로 보나 자연의 소리로 보나 그보다도 좋은 분위기가 없는데 노인네들의 기분 좋은 낮잠을 그놈 깨꼬리가 우러댔으니까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타기 황행아 노란 깨꼬리를 쳐서 다른 숲으로 기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게 해서 막교 지상제라 이 내가 자고 있는 나뭇가지에 울지 못하게 해라. 교자란 말은 가리킬 교자가 아니라 그렇게 허라는 피동을 나타내 행위를 나타내는 그렇게 허라는 그런 쪽이야.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울게 하지 말아라. 울게 해서는 안 된다. 제시경천몽 그 노란 깨꼬리가 울 때에 첩의 꿈을 나의 꿈 첩의 꿈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게 해가지고 내 꿈을 깨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득도 요서라 요서의 이름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런 시가 나오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젊어서 당나라 때 보면은 투보도 그런 그 저 석호리라든가 이렇게 신혼배이라든가 그 시를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예를 지내고 결혼식을 하고 새벽에 남편이 증발돼가지고 군대 가는 애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보가 시를 지어가지고 신혼별이라든가 석홀이라든가 가지고 전쟁의 고발 시를 그렇게 써서 세상 사람들께 왜 그렇게 필요 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춘남녀를 이별하게 만들고 나라가 이렇게 파괴되고 끝내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있고 전쟁 끝나면은 3년 4년 흉년이 들고 왜 서로 망할 짓을 그렇게 하느냐. 인본주의에서 그런 시를 많이 지었어요. 제 시의 천몽을 놀라게 한다는 말은 현실에는 신혼하고 나서 새벽에 징집해서 군대 가버리고 생사를 알 길 없는 자기 젊은 남편한테 딱 하루 저녁 자고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 가서 개가할 수도 없고 단지 여자는 저녁은 잠 못 자고 그날 하루 종일 길쌈하고 뭐하다가 깜빡 조는 사이에 요동 땅에 전쟁에 나간 돌아오지 않는 젊은 자기의 남편을 그리요. 남편을 그리는데 그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게 깜빡 조는 순간에 요석 땅에 군대 징집에 간 남편을 만난 그 깜빡 조는 낮에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이놈은 깨꼬리가 깨꼴 하면서 그 꿈마저 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 깨꼬리하고 전년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게. 깨꼬리는 실록에서 우는 게 깨꼬리대로 그림 같고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연의 소리로 이렇게 들려주니까, 가까이 하고 예쁘고 귀엽고 신선하고 하는데, 왜 저렇게 깨꼬리를 탁 세려가지고 나무에서 울지 못하게 쫓아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무슨 이유냐. 첩의 꿈을 앗아가니까. 그것이 상식을 반대해서 도에 합하는 내용이다라고 염송 같은 데서는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자를 패는 것이 미워서 패는 건 아니에요.
미워서 패는 것이 아니고 이 패는 내 손이 내 자신의 가슴을 웅그러뜨리고 후회하고 더 아픈 간장에 녹은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이 알았을 적에, 애비가 아들 패했을 적에 아들이 그 심정을 알았을 때는 그 집안은 잘 되는 거야. 지가 못된 짓 해가지고 돌아다닌다 느껴가지고 아버지 뭐라 그러면 그 눈 부릅뜨고 뭐하고, 에? 나가서 뭐 무슨 장가 보내주니까 뭐 이민을 가야 되느니 뭐 같이 뭐 분가를 허자는 동 어쩌든. 그런데 여기에 반상학도라는 말은 아름다운 깨꼬리를 쳐서 쫓아내는 말이 상식 밖이나 벗어내지만 그 속에는 이러한 내용의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금강반야 바라밀이라도 부처님이 21일 동안 설법을 하셨지만 파냐 바라밀이라는 그 안에 들어앉아버리면은 그것이 상으로 둔갑해가지고 좋은 상이든지 나쁜 상이든지 상에 머무르면은 참된 비어있는 우리 진리자리하고 개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보시를 하고 좋은 소리를 깨달아서 이웃 사람들에게 마음을 깨우쳐주는 법문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이 절대 평등해서 하나의 모습이란 깨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가르침 내용이 바로 금강경 얘기인데, 뭐 나 가르쳐줬다, 뭘 베풀어줬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아 가야 되겠다. 이런 공부하는 우리 어떤 승가 생활에 특히 스님들 세계에 많이 내용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얼른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왜 이렇게 내가 훌륭한데 왜 법문을 들으러 안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좋든지 나쁘든지 상이 남아가지고 상 자체가 잘하는 자기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면 그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탐진치라.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그 잘난 30 이상 80 정도도 별 볼 일 없는 모습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부처님이 부정해버리는 것이 금강경 내용인데, 부정을 부정일변도에서 또 머무르면 안 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체의 우리 삶 모습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비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현실로 가져나와가지고서 한 모습, 일상무상분이라 가지고 한 모습의 진리를 보이는 것이 그 선이라. 선이란 말은 무아라는 말도 되고 무렴이란 말도 되고 무심이란 말도 되고, 그 선이란 말은 불신, 부처님 마음이란 말도 바로 그것이 선이라. 선이란 건 뭐냐? 한 모습. 전체가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한 모습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 선이란 말을 요즘은 너무너무 싸구려하게 그렇게 풀어먹고 다닌단 말이에요. 음악회도 선음악회다 이렇게 하고, 차 마시는데도 뭐 선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용하는 것도 선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싸움 싸우는 것도 선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보면은 과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교로 추측으로 수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내가 체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접근한 것이지 말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요즘 선 얘기 못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에 다 들어가 보는 게 요즘 또 지성인들의 세라. 한동안 일본이 50년도 60년도 정치하는 사람이 선 얘기하고 참선을 한 다음에는 정치 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풍조가 일본에 50년대 60년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한 40년, 일본보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반상학도란 말 표현을 저렇게 선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응? 그 깨꼬리를 왜 쫓아내느냐?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상황을 없애라. 네 어떤 아상인상 탐진치를 없애라. 그건 행복의 조건을 틀을 잡으려면 그 마음이 금강경을 읽어서 사라져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란 깨꼬리를 쫓아내버려서 나무 위에서 울게 하지 말아라. 울 때에 첩의 꿈을 그놈이 놀라게서 깨우쳐가지고 내 이미 요소 땅에 가서 전쟁 속에 생사를 알 길 없는데 이 조는 이 순간에 임을 찾아가는데 그것마저도 깨꼬리가 못하게 울면서 낚아채 가버린다. 그러니까 시시 깨꼬리하고
처벌몽하고 생각할 적에 깨꼬리를 그렇게 쫓아내란 말이 상식 밖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해가지고서 금강경에 얘기하는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그냥 그 이름이 가로돼 반야바라밀이다. 회원스님이에요. 회원스님이 아니요. 그냥 회원스님이다. 뭐라 그러면 나한테 달라들고 욕하고 막 시비하자고 달라드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회원스님을 내가 위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암사까지 오는데 학장스님은 변동이 많다. 지그지가 않고 또 현진스님 이해를 하네. 그렇잖아. 그게 반상학도라.